31번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암호화 기법은 하고 있어요. DP-Hellman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RSA는 이 기법의 대표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이다. 두 개의 분리된 키를 사용하는 비대칭적 암호화 기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호화 기법 중에서 비밀키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공개키 방식이 있죠. 이 비밀키의 대표적인 게 DES, 공개키의 대표적인 게 RSA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키는 암호화할 때는 다 이걸로 해라고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해독할 때, 복호화를 할 때는 나 혼자 가지고 있는 비밀키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키가 다 다르다라고 해서 비대칭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인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어떤 통신사에서 고객의 인터넷 서핑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악의적으로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단지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바로 스파이웨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있는 트라이 목마는 뭐 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정상적인 것인데 특정한 날짜가 되면은 해커에 의해서 조작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DOS. 서버한테 계속 똑똑똑 하는 거죠.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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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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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버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못하고 이것에 응답해 버리는 이런 서버를 공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이죠. 33번입니다. 가상 사설 네트워크 VP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VPN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서울에 대한 본점이고 부산에 대한 지점이다. 우리가 컴퓨터 두 대를 랜으로 연결하듯이 선을 직접 이렇게 연결하면 본점과 지점이 연결이 될 텐데 회사에서 직접 연결하다 보면 인부도 필요하고 땅도 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허가 사항도 있고 하는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주소의 특정 부분을 우리 회사에서 쓸게요 라고 하는 게 가상사설 네트워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 회사에다가 비용을 조금 내고, 하지만 직접 땅 파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줄어들죠. 자, 1번 터널링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2번, 전용 회선 기반 사설 네트워크보다 유지 비용이 저렴하죠? 2번 틀렸습니다. 암호화 기술을 사용합니다. 아무나 이 인터넷 선 우리 회사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IP 부분에 대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VPN 기능은 방화벽이나 라우터에 내장될 수 있다. 라는 거죠? 틀린 건 2번입니다. 34번입니다. 다음의 설명과 무선 팬 기술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자,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따져보도록 할까요? 다양한 기기 간에 무선으로, 다 무선이죠? 데이터 통신을 할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다. 에릭슨이 IBM, 노키아, 도시버와 함께 개발을 했고, IEEE 802.15.1 규격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 IEEE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죠?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블루투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보면은 약 10cm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장치 간에 양방향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여러분 핸드폰 결제할 때 사용되는 거, NFC가 되죠. 3번에 IEEE 802 15.4 기반 펜 기술로 낮은 전력을 소모하면서 저가, 센서, 네트워크 구현에 최적의 방안을 제공하는 기술. 이거는 이제 지그비다라고 있습니다. 지그비는 이제 근거리 통신을 지원하는 이제 것 중에 하나고, 가정이나 사무실, 이런 무선 네트워킹 분야에서 10에서 20m 내외의 근거리 통신, 또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기술과 다른 점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대신에 소량의 정보를 소통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안 공격 방법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공격자는 일단 여러 대의 좀비 컴퓨터.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답을 나올 수가 있겠죠? 분산 배치해서 가상의 접속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엄청나게 많은 양의 패킷을 동시에 발생시켜서 특정한 시스템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격받은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그 서버를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비 PC 나온다 그런 거요? 디도스 공격이다 라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자, 1번에 보면 키 로고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 움직임을 탐지를 해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이런 것들을 몰래 빼나가는 이제 해킹 기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XSS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게시판이나 이런 웹 메일에 삽입된 악의적인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특정 정보로, 특정 사이트로 전송시키는 공격이 되고요.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스파이웨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 내부에 잠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빼나가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MIME가 있습니다. MIME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메일에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계층이 되고 응용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FTP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FTP. FTP. 이렇게 끝에가 FTP라고 써져 있죠. FTP와 마찬가지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인데 소규모의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DP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별도의 사용자 인증 절차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텔넷이 있습니다. 텔넷은 원격 접속이 되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사용되는 이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응용 계층 맞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DHCP다, 동적 IP 주소를 할당해 주는 것을 말을 하죠. 맞는 것은 3번입니다. 37번입니다.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오류 제어 기법을 프레임 전송 효율이 좋은 것부터 나쁜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그랬어요. 여러 개의 프레임을 전송할 때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전송 대기 시간만 고려하되 송신 및 수신 단에 요구되는 구현의 복잡도 운영에 따른 비용은 무시하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면 정지 및 대기 있죠? 정지 및 대기.
자, 정지 및 대기를 보면은 일단은 문제에서는 뭐부터? 좋은 것부터 나열하세요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정지 대기는 뭐예요? 하나 보내고 저쪽에서 오케이 잘 받았어. 그러면 두 번째 보내고 이렇게 10개를 보낸다. 그럼 10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하면 나는 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 정지 대기 ARQ가 됩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go back and ARQ는 이 10덩이를 한꺼번에 보내요. 샥 이렇게요. 좋은 거 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막 받았어요. 그럼 이제 막 이제 오류가 없나? 하면서 막 검토를 하는데 3번에서 오른대요. 네, 알려줘요. 그러면 3, 4, 5, 3번부터 끝번까지를 다시 보는 거야. 이렇게요. 얘도 좀 불합리하죠? 그리고 이제 선택적 반복 선택하는 거죠. 얘도 이제 10개를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3번 오른대? 그럼 3번만 다시 전송하는 방식을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어때요?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얘겠죠. 예. 디귿, 니은, 기역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순서를 볼수 있죠. 네, 38번입니다. 이더넷에 이제 랜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매체 접근 제어 방식인 CSMAC 되게. 매체를 내가 갖고 싶은 거죠. 근데 너도 나도 내가 매체 쓸게요. 그러면 너무 질서가 안 잡히니까 자, 누군가 뭐 경찰공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 제어 방식이다. 그중에 CSMACD 방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CSMACD 방식이라는 것은 뭐요? 내가 전송하려고 딱 갔는데 누군가 전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시 대기했다가 다시 이제 전송하는 기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CSMA 방식의 충돌 검출 기법을 추가한 것이다. IEEE의 MAC 방식으로 네, 사용이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802.3 표준으로 예, 발전이 되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이번에 충돌 검출을 위해서 전송 프레임의 길이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3번에 전송 도중에 충돌이 발생이 되면 임의 시간 동안 대기했다가 보내기 때문에 지연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4번에 보면은 여러 스테이션으로부터 전송 요구량이 증가하게 되면 해선의 유효 전송률은 단일 스테이션에서 전송할 때 얻을 수 있는 유효 전송률보다 낮아지게 된다. 자, 당연히 혼자 쓸 때하고 여러 사람하고 쓸때 전송률은 낮아지게 되겠죠. 39번입니다. 채널 대역폭이 150kHz이고 N분의 SB가 15일 때 채널 용량 KBPS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널 용량 C는 네, W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가 되죠. W 대역폭이 얼마다 그랬어요? 150이다 그랬죠. 그래서 150 곱하기 네, 로그 2에 1 플러스 15가 되는데, 이거는 어때요? 네, 로그 16이 되죠. 이거는 로그 네, 2에 2의 4승 해서 4가 되는군요. 그래서 100 계산해 볼까요? 네, 계산해 봤더니 600? 네, 600이 되는군요. 정답 3번입니다.